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23분. 현지 시각 그렇습니다. 여기는 터키의 동부 극동 네, 아르메니아 국경지대에 있는 에르주룸이라고 하는 에르주룸 도의 주도인 에르주룸 시입니다. 네, 에르주룸. 메라바. 네, 마침 누가 또 같이 보시려는 분이 계셨어. 요거 이름은 야쿠티에 마드라샤. 야쿠티에 마드라샤입니다. 야쿠티에 마드라샤. 설명은 밑에 자세히 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1313년에 셀주크 투르크 건축 양식으로 네, 술탄 가잔인가요? 네. 술탄 오카이투가 제휴하던 시절에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뭐 이런 다양한 설명들이, 그리고 건축 구조, 이게 마드리샤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뭐 보면은 안에 교실도 있고 학생들의 기숙사도 있다, 그런 전형적인 이제 그런 폐쇄 구조형 아나톨리아에서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학생 기숙사하고 교실도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교육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종교 건축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야쿠티에 마드라샤. 야쿠티에 마드라샤.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오늘 마침 구르반 바이람 축제 기간인데도 여기도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셉니다. 시간은 40리라.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저녁 7시. It is open to visit every day from 8 to 19. 예. 40리라면은 엄청 비쌉니다. 아, 예. 메라바. 마라바. 메라바. Thank you. Thank you. 아, 테셰클레림. 네, 테셰클레림. 아, 네, 기잔. 네, 기잔이 선사. 알라 이만 나집 에다 암 고래 믿다까 라 일라하 일랄라 바라벳 예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메단 라술룰라 알라 이만 나집 에다 아무나 땡큐 예. 테셰클레림. 벤 데 사나 테셰클레림. 메라바 아베. 시데라스 바드. 루시아. 알마히아루. 장로님의 모양입니다. 터키야. 라 일라하 일랄라. 네. 야쿠티에 마드라샤. 야쿠티에 마드라샤고요. 첨타보이 구조, 건축 구조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독특하게 첨타보이 문양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네. 옆에 입구 정면 뷰가 이러합니다. 정면 뷰가 이러합니다. 네. 그리고 입구에 비슷합니다. 저기 입구 구조물 상부 구조의 조각 방식은 되게 비슷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나뭇잎 형식요. 나뭇잎 형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잎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앞에는 광장입니다. 이런 종류의 건축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한번 네 한 면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 역광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뒤에 맑은 하늘과 함께 전체 전경이 들어오는군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요 마드라샤 정리합니다. 이상력.